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절기상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다행히 큰 추위는 없고요. 서울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4절기 중에서 21번째 대설은 겨울 절기의 꽃인데요. 오늘은 일부 강원 지역에만 눈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대설은 설경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이 무렵에 농사 일은 한가한 시기, 또 가을까지 수확했던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어서 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요즘 늘어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소식 때문에 여기저기 걱정거리는 많습니다만, 한겨울에 소복하게 쌓여있는 눈꽃처럼, 또 곳간에 가득한 곡식처럼 마음만은 훈훈한 겨울날을 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지금은 꽁치로도 많이 만들지만 동해안 지역의 겨울철 별미인 이것은 원래 청어를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죠. 청어는 역사 속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청어를 잡아 군량미어 바꾸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물물 교환의 중심이던 쌀과 맞바꿀 정도니 당시 청어는 환전 가치까지 있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때 동해는 물반 청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청어로 체력을 보강한 조선 수군은 연전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연전 연승의 원동력, 청어를 말려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올겨울 이것 꼭 한번 맛보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두 부처 모두가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관련 내년도 예산은 16조 8,767억 원으로 올해보다 5,911억 원 늘었는데요. 이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도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겁니다. 해양수산부 예산도 6조 4,171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올해보다 2,543억 원 늘었는데요. 뭐 이것도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806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그간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상당 부분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 대비 3.6%, 그리고 해수부 예산은 4.1%가 늘어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내놓은 농업계의 의견을 좀 보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3%대의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네. 주요하게 요구했던 예산들은 조금씩이라도 모두 정액이 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눈에 띄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농식품부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료 가격 부담 경감 그리고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주요 사업에 총 2,18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비료 가격 부담 경감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최근에 비료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의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면서 이 지원 방안을 이걸 마련을 한 건데요. 네. 농협이 일단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먼저 부담을 하고요. 이 부담액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등이 사후 협의를 해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자금 2차 보증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비료 생산업체가 대상인 원료 구매 지원 자금도 크게 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농민단체 요구 하나가 먹거리 지원 사업이었는데 사라질 뻔했는데 다시 살려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에 72억 원 그리고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사업에 89억 원 그리고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158억 원 등으로 이게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해수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위 차원에서 확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긴 했었는데요. 네. 이게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준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먹거리 관련 지원 사업도 내년에 또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신용보증기금은 추가 출연금이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줄여서 농신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건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출연금도 1,300억 원 규모로 확대를 했고요. 또 논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반농업의 기계화 부분에도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35억 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래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높은데 온실가스 관련 예산도 마련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농업 부분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단히 쌀 생산 산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28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고요.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소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연구에도 정부 안에 26억 원 여기에 더해서 20억 원을 더해서 46억 원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농축산물 할인 쿠폰 이 사업에도 390억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해수부 예산 좀 살펴보죠. 수산어촌, 해운항만, 해양환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그렇습니다. 통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부문별로 보면은 수산어촌 부분이 2조 8,337억 원, 그리고 해운항만 부분에 2조 290억 원, 해양환경이 1조 3,072억 원으로 이걸 내용을 보면은 각각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6%, 마이너스 3.8%, 플러스 11.7% 이 정도의 정감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어민들과 가장 밀접한 쪽은 수산 부문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국회에서 정액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수산물 소비 촉진, 그러니까 앞서 농식품부처럼 소비 쿠폰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218억 원이 최종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비축 사업이나 수산 수출 단지 조성, 그리고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 조성 등에도 30억 원 정도 가량이 더 이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근해에서 운항하는 어선이나 선박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바로 화단 내비게이션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에도 92억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고요. 어쨌든 앞서 쭉 말씀드린 듯 내용들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맞긴 하는 상황입니다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도 고병원성 AI 확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5일에 신고가 됐었고요. 어제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농장은 산란계 농장인데요. 3만 6천 마리 정도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 농장이 확진이 되면서 11월 10일에 확진된 충북 엄성의 메추리 농장이어서 총 10건의 농장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또 보면요. 야생 조류에서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총 9건이 검출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장 방역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청취자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관장님 오늘 절기 대설인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네, 어제보다는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 좀 포근한 대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2월이고 추웠다 풀렸다 좀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런 날씨가 텃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직은 이제 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얼지를 꽁꽁 얼진 않았고, 예. 그래서 가보면 낮에는 질척질척하게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예. 지금 텃밭의 전경을 좀 말씀드리면 네. 늦가을에 심은 양파는 지금 잎을 아직 꼿꼿하게 세우고 있고요. 보리와 밀도 이제 푸릇푸릇하게 자기 색을 내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제 한지형이라서 늦게 심은 탓이라 아직 싹을 내지 않고 있고요. 월동하고 있는 지금 고수나 시금치 그리고 부추는 지금 그 추위를 맞은 탓인지 색상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예. 아직 죽은 건 아니고요. 반면에 조선파 쪽파는 이제 뿌리를 남기고 위에 파릇한 잎들이 전부 이제 쓰러져서 꺾여서 쓰러지거나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을 맞으면 또 다시 활기를 찾고 이렇게 싹을 낼 작물들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겨울 텃밭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이번 겨울 텃밭 공부를 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우선 책 몇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나온 지는 뭐 10년이 넘는 책도 있는데요. 텃밭 농사 입문자용으로 권할 만한 책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보고 농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쉽고 재미있게 만화 형태로 되어 있는 어우 좋네요. 텃밭 매뉴얼이라는 책인데요. 네. 책 제목은 나의 애완 텃밭 가꾸기라는 책입니다. 이미 유명한 필독서 수준의 책인데 저희에게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나의 애완 텃밭 가꾸기. 아니 애완 텃밭 제목을 잘 지었네요. 네. 반려동물도 아니고 텃밭이 애완이다. 네. 이런 뜻이네요. 동물은 이제 돌보고 함께 산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빠르지만 또 생존을 위해서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료도 주고 네. 병원도 내려가고 예.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식물은 재롱을 피우지도 못하고 반응 속도도 느리지만 또 스스로 살아가는 어떤 기특한 면도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인 이학준 씨는 신혼 시절에 부부가 함께 이렇게 농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배우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만화 그림과 재미있는 글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들력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농사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나도 애완 텃밭을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농사 용어도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풀어놓았습니다. 아유,
맨 먼저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겁니까? 다음 책은 박원만 님이 지으신 텃밭 백과 부제로 유기농 채소 기르기라는 책입니다. 맞아요. 뭐 할 때 이 백과라고 네. 붙은 게 또 필요하죠. 네, 좀 두툼한 책이지만 예. 사진이 많이 실려 있고 백과사전처럼 작물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작물별 재배법이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네. 저자인 박원만 선생님은 10년 동안 1,400평의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기록한 경험을 사진과 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에서부터 싹 트는 모습 등 모습까지 이렇게 세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풀싹과 작물의 새싹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면 네. 무조건 펼쳐봐야겠네요. 네. 예. 이 책 역시 이제 들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들력 출판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귀농하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의 책을 많이 낸 출판사인데 앞에 소개된 책도 이어서 이 책의 시리즈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네. 다음 책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지금까지 책들은 농사에 대해서 이제 비전공자들이 이렇게 쓴 책인데 반해서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전공자분이 쓰신 책입니다. 흙으로 시작하는 농사과학이라는 책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은퇴하시고 뭐 이완주 토양병원을 설립해서 농사와 관련한 교육활동 그리고 농사현장 방문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토양병원이란 걸 하고 계시네요. 네. 이완주식 영어 해설이라고 해서 비유를 통해서 흙 속에서 못된 짐만 골라하는 깡패 그리고 이 깡패를 내쫓는 경찰로 이렇게 농사에 어려운 용어인 수소이온이라든지 석회비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출판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역시 책 쓸 때는 이제 누가 읽을지 그 쉽게 설명하는데 다들 노력을 기울이시네요. 네. 이 책 이런 거 진짜 딱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좋겠지만 요즘은 또 영상을 많이 접하는 세대인데 참고할 만한 영상도 있을까요? 네. 농사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서로 달리 말하는 분도 계시고 따라했다가 실패를 맛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은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책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을 갖추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농부들의 경험담을 들으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그 영상은 일단 사람들 잡아놓으려고 쭉쭉 보여주는데 자세한 걸 모르고 볼 때는 이게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책을 꼭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이제 고수신데 관장님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나요? 저는 이제 어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제별 검색을 할 수 있는 핀터레스트라는 검색 엔진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네. 먼저 주제를 텃밭이나 도시농업으로 설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검색어를 넣어서 넣게 되면 관련된 사진이 또 나와서 쉽게 이거 내가 찾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실험하고 또 이렇게 응용하고 있는 텃밭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에 이제 번역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번역기를 돌리면 한글로 번역된 본문 내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 지식이 있으시니까 뭐 사진이나 뭐 용어만 딱 나와도 관장님은 아시는 거군요. 네. 야, 컴퓨터 속 세상으로 이제 해외 사례까지 다 볼 수가 있네요. 신기합니다. 자, 오늘 좀 한가할 때 책으로 접근하고 영상도 보고 텃밭 공부하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보죠. 8937님께서 텃밭 생강 수확 후에 양파를 심을까 합니다. 비 내리고 부쩍 추워지는 계절인데 늦은 건 아닐까요? 하시면서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인사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생강 수확을 양파를, 양파를 심으시려고 하시는데 좀 늦었죠. 이제 네. 땅이 얼기 시작을 해서 늦었고요. 근데 양파 늦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른 봄에 일찍 땅이 풀리자마자 바로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4679님,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냉이 재배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셨어요. 냉이는 이제 따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을 안 매기 때문에 냉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절로. 네. 하긴 하지만 이제 냉이 씨앗을 구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밭 인근에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냉이는 거의 땅으로 흙 속에 이렇게 묻지 않아도 잘 발화를 합니다. 네. 자, 1203님 아주 그 기초적인 질문인데 주말 농장 신청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시나 지자체에서 지자체. 네. 분양하는 주말 농장은 매년 초 1월쯤에 이렇게 공지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모집을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이렇게 1월부터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보통 3월쯤에 마을 인근에 이제 발품을 좀 팔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록이나 이렇게 인근 야산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민간 주말 농장이 분양한다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네네. 전화 연락하셔서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 바뀌면 지자체 3월쯤에는 이제 사설 민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책 제목 많이들 이제 우리 목소리로 지나가니까 문의하고 계신데 오늘 아침 라디오 홈페이지 방송 내용 참고하시면 책 제목 아실 수 있습니다. 그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어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는 다시 초경계 상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시작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상륙하여 방역당국과 국민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고전에 보면 살얼음판 건너듯이 늘 조심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전쟁터에 나선 듯 경계하고 겨울철 살얼음판 건너듯이 조심 또 조심하라. 전전긍긍 여림 심연 여리 박빙하라. 예,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 증자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전쟁터에 나선 듯 깊은 연못에 임한 듯 살얼음판 건너듯이 조심 또 조심하라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증자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증자는 묵묵히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았던 인물이었죠.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로는 공자의 제자 중 단연 으뜸으로 칭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스승의 임종을 맞이한 제자들은 스승이 무슨 말을 남길지 모두가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죠. 그때 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이불을 치우고 내 발과 손을 드러내어서 보아라.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단다. 하루하루 전쟁에 나서는 날처럼 맞이하라. 깊은 연못 앞에 서 있는 듯이 경계하라. 겨울철 살얼음판 건너듯이 조심하라. 이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제자들아. 예,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리는 한 장면입니다. 증자는 자신의 몸이 부모가 준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런 상처 없이 건강하게 내 몸 하나 잘 사용하다가 죽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도라면 증자는 평생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매일 전쟁터에 나선 것처럼 긴장하고 깊은 연못 앞에 선 것처럼 경계하고 살얼음판을 건너는 것처럼 조심하며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제야 부모에 대한 효도의 도리를 다하고 죽는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코로나19가 엄중한 시절 조심 또 조심하여야 합니다. 내 몸 보존하는 것이 어찌 나 하나만의 일이겠습니까? 매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조심하는 것이 내 부모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 이 사회를 위한 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이 박빙하라. 마치 살얼음판 건너듯이 조심 또 조심하라.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 할 화두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도 낮 동안엔 두툼한 겨울 외투가 좀 답답한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신에 공기가 탁해집니다. 이번 주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에 내일은 더 많은 서쪽 지방에 온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했던 동해안 지방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최고 20mm가량의 비를 뿌리겠고요. 대설인 오늘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25명이 나왔습니다. 연이 5,000명대 확진자에서 4,0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는 크게 늘어서요.
이 지난주 월요일에 비하면 1,000명 이상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최초 확진된 목사 부부를 집에 데려다준 지인의 가족이 다니는 이 교회를 통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안산에 거주 중인 중학생과 충북에 거주하는 70대 외국인도 오미크론에 확진돼서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델타 변이에 비해 심각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델타보다는 인체에 덜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앤서니 고문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방역 패스에 이제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방역 패스 정책에 반발하는 고2 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열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왜 이렇게 백신 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돌파 감염 건수가 많아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돼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데요.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학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청소년 방역패스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3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라며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 중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람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했다고요? 네, 이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선대위회의에서 도표까지 준비해서 이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라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국가의 조치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라며 직접 지원보다 융자를 통한 지원이 많은 것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출범식을 했네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어제 오후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지휘를 맡고요.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제상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빙의를 쓰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유세를 했던 청년 노재승 씨와 민주당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가 영입이 됐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실무를 주로 도맡은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이 내정됐고요. 재선의 이철규 의원은 종합상황실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략기획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상훈 의원, 임희자 의원이 공동으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벼랑 끝에선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정부 구성을 위한 대장정 출발점에 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6년 12월 이 코바나 컨텐츠가 연 전시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며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했고요. 다른 전 씨에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이 만든 거짓 의혹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어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요? 네. 두 후보는 어제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이른바 제3지대 공조를 알리는 첫 만남이었는데요. 이 두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강조해온 결선투표제,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병상과 의료진 확충,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공동 의제였고요. 연금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은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지향점도 노선도 다른 만큼 이렇다 할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합의의 내용도 구체적인 전략이 없었고요. 다음 만날 일정도 못 잡았고 이 제3지대의 또 다른 공조 대상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 두 후보를 기존 기득권이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심지어 사진 한 장 없었고요. 또 후보단이라는 양측 모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네, 그제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날 유력 용의자로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궁한 끝에 이 남성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실제로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은 어제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여성과 이 40대 남성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고요. 이 피의자와 숨진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고 김용균 씨 벌써 3주기가 다가오는군요. 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어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용균 씨를 추모하면서 해마다 노동자 2,400명이나 죽는 이 킬링필드 같은 대한민국을 3년 내내 목도하고 있다라며 이 합의안에 있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이 노무비를 아직도 빼앗기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모위원회는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그리고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오늘부터 1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추모 기자회견과 추모 결의대회, 이 투쟁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데도 부산 건설 현장에선 또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방음벽을 설치하다가 6m 아래로 떨어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 2명이 작업하던 중 모두 떨어졌는데요. 이 숨진 50대 노동자와 함께 떨어진 노동자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크레인과 작업대에 연결된 줄을 고정해주는 장치가 풀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직접 착용하는 고정장치가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애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313님. 은하수공원 출발해서 반석역에 막 도착했습니다. 세종시 광역